선수부터 연기를 펼치겠습니다. 유서영 선수의 올 시즌 풀스케이팅 곡은 영화 물랑루즈의 OST 클로징 크레딧에 나오는 볼레로입니다. 첫 점프, 트리플 러트, 트리플 토르. 네. 깨끗합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트리플 플립. 네 번째 점프, 트리플 루까지 네. 성공시키네요. 전반부 4개의 점프를 클린하게 성공했습니다. 컨비네이션 스핀을 연속적으로 수행했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체력 안배를 잘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후반부 루프, 더블악셀 시퀀스. 네. 3연속 점프, 트리플 러트, 더블 투, 더블 위까지. 마지막 점프죠. 점프가 끝났고 스텝 시퀀스가 이어집니다. 컨비네이션 이후에 이어지는 마지막 요소 코레오 시퀀스. 끝까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유서영 선수의 프리스케이팅이었습니다. 네. 아, 마지막 점프에 대한 아쉬움은 좀 남겠지만 그래도 깔끔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네, 7번의 점프 가운데
여섯 번의 점프를 성공을 시켜줬고요. 오늘 연기하는 동안 숨이 많이 찼어요, 유세용 선수.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계속 호흡을 하면서 체력 안배를 조금 신중하게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후반부도 무난하게 잘 풀어갔습니다. 네. 프리스케이팅은 4분여 동안 7번의 점프 그리고 12개의 요소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데요. 체력 안배를 잘 해내면서 연기를 마쳤습니다. 이수영 선수 지난 회장배 랭킹 대회에서 프리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등수를 끌어올려서 그 흐름을 타서 이번 대회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애절한 표정 연기도 있었고요. 첫 번째 점프. 난도가 높은 트리플 러트, 트리플 토룩으로 좋은 시작을 했죠. 컨비네이션 스핀에서도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연기를 했고요. 트리플 룩, 더블 악셀 시퀀스. 후반부에 있었던 3연속 점프, 트리플 러츠, 더블 토룩, 더블 룩까지 여섯 번째 점프를 성공시키면서 클린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아쉽게도 마지막 점프 트리플 살코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콤비네이션 점프를 후반부에 배치했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다리가 풀릴 정도로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선수들에게 절박하고 또 중요한 대회가 바로 지금 이 챔피언십 무대입니다. 자, 점수가 나왔네요. 123.32점의 프리스케이팅 점수를 받았고 합산 점수 189.60 4위에 오르게 되는 위서영 선수입니다. 네.